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최근 아이폰 SE 2세대가 애플 치고는 55만원의 저렴한 가격에 출시되어 비슷한 가격대의 보급형 라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삼성은 보급형 라인인 갤럭시 A52를 기존에 출시된 글로벌 모델보다 조금 더 성능을 높여 제품을 내놓았는데요. 아이폰 SE 2세대의 경우 프로세서 자체 성능만으로는 갤럭시 S20 플러스와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막강하기 때문에 갤럭시 A51과 아이폰 SE 2세대를 비교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출시된 S20 플러스와 보급형 라인업의 갤럭시 A51을 비교해서 A51은 과연 보급형 제품으로서 가성비를 발휘하는 제품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비교에 앞서 제가 보여드리는 갤럭시 A51 제품은 이번에 출시된 국내 버전이 아닌 해외판 갤럭시 A51임을 말씀드리고요. 국내 버전의 갤럭시 A51은 이 제품보다는 조금 더 성능이 좋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내 버전의 갤럭시 A51의 경우 출고가가 572,000원, 해외 버전의 갤럭시 A51은 대략 30만원대 중반선에서 구매할 수 있고 S20 플러스는 프리미엄 스마트폰답게 135만원이라는 비싼 가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성비를 고려해서 보급형 스마트폰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 더욱더 가성비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더 저렴한 해외 버전의 갤럭시 A51과 국내 버전의 S20 플러스 두 개만을 비교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의 경우 뒷면을 보시면 보급형 치고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사선과 빗금 무늬를 더해서 자칫 밋밋할 수도 있는 뒷면에 재미를 주었습니다. 물론 가격차가 있기 때문에 S20 플러스의 뒷면을 두드려보면 둔탁하고 웅장한 소리가 들리지만 A51의 뒷면에서는 다소 경박하고 아니 텅 빈 듯한 가벼운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어차피 대부분은 이런 케이스를 착용하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A51의 두께가 0.1mm 더 두꺼운 점을 제외하면 6.7인치 대 6.5인치로 A51이 조금 더 작아 A51의 전체적인 크기가 더 작고 무게도 186g 대 172g으로 더 가벼워서 한 손으로 쥐고 다니기엔 A51 쪽이 부담이 덜 됐습니다. 물론 가격차만큼 디스플레이의 선명도 그리고 PPI는 S20 플러스가 훨씬 더 좋고 A51의 디스플레이는 S20 플러스에 비해 약간 물이 빠진 듯한 색감과 다소 낮은 해상도는 아쉽긴 하지만 30만원대의 가격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의 디스플레이면 전혀 불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화면 비율은 20대 9로 동일하고 그립감을 위해 가로 폭이 좁아지고 세로로 길어진 탓에 둘 다 유튜브 등의 영상을 시청할 때 화면이 꽉 차지 않아 화면을 꽉 채우려 확대를 하게 되면 영상의 일부분이 잘리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의 삼성의 저가형 보급형 스마트폰은 아직도 이런 물방울형 노치 디자인의 디스플레이를 채용하는 제품이 많은데 갤럭시 A51은 펀치홀, 그러니까 S20 플러스와 동일하게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를 채용했다는 점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베젤의 경우 A51이 S20 플러스에 비해 조금 두꺼운 편이지만 케이스를 씌우고 사용하면 크게 신경을 쓰이진 않았고요. 그리고 S20 플러스에만 적용되는 최대 120Hz 주사율은 당연히 보급형 기기인 A51에는 없 지만 120Hz 주사율에 이미 적응된 분들이 아니시라면 A51을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다만 터치 시에 진동으로 피드백을 주는 햅틱 반응이 빠졌기 때문에 A51의 터치 조작감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아쉬웠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S20 플러스는 S10보다 인식률이 개선된 초음파 방식의 지문인식을, 보급형인 A51은 광학식의 지문인식을 사용했는데요. 광학식 치고는 지문인식률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어서 나름 잘 사용했지만 아무래도 초음파 방식보다는 땀이나 이물질이 묻었을 때 인식률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보급형 기기인 만큼 방수 방진을 지원하지 않고 디스플레이나 컴퓨터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덱스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 점도 아쉽고요. S20 플러스가 최대 25W까지의 고속 충전을, A51이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배터리 용량은 4500mAh와 4000mAh로 차이가 있지만 프로세서 성능의 차이와 디스플레이의 해상도 차이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배터리 타임은 오히려 A51이 더 오래가는 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갤럭시 S20 플러스에서는 사라진 3.5mm 이어폰 잭이 A51에는 아직 남아있기에 유선 이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겐 따로 무선 이어폰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피커는 상단과 하단 듀얼 스피커인 S20 플러스와는 달리 A51은 하단 스피커 하나만 있어서 스피커로 음악을 듣거나 하기에는 그다지 좋지는 못한 음질이었습니다. 성능의 경우 당연히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S20 플러스에 더 좋은 성능의 프로세서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 점수는 크게 차이가 있지만 기존의 보급형인 A20 라인 정도의 저가형 기기보다는 훨씬 좋은 성능이어서 그래픽이 아주 부드럽진 않지만 게임을 즐기기에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그래픽 설정의 경우에도 S20 플러스가 최대 HDR 고화질의 극한, A51이 최대 HDR 고화질의 울트라까지 설정 가능했고 웹브라우징의 속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시면 보급형치고는 실사용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S20 플러스와 A51의 카메라를 비교해보려고 하는데요. S20 시리즈는 카메라 성능에 중점을 줬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광고에서부터 카메라에 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S20 플러스와 A51의 카메라 결과물이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 4배 정도의 가격 차에 비해서는 카메라 성능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소 어두운 실내에서도 크게 흔들림이 발생하진 않았고 S20 플러스가 실제와 가까운 정직한 색감이라면 A51은 실제와는 다른 다소 과장된 색감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란히 비교해놓고 보니 오히려 S20 플러스의 사진이 물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기본 카메라 화소는 A51이 더 높지만 그래도 사진을 확대해보면 오히려 S20 플러스의 사진이 더 선명하고 디테일이 잘 살아있어서 무조건 카메라 화소수로 카메라를 판단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광각으로 찍은 풍경 사진에서 앞쪽에 나뭇잎 색깔을 보시면 확실히 A51의 색감이 조금 더 과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멀리 있는 건물의 디테일이라든지 구름의 표현도 30만원대의 가격치고는 나름 선명하게 잘 표현되는 편이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초광각 카메라로 찍은 세로 사진의 경우 A51 초광각 카메라의 화각이 3도 정도 더 넓어서 폭이 더 넓은 장면을 촬영할 수 있었고요. 세로로 길어지는 일명 오징어 현상은 왜곡 감소 효과를 줘도 S20 플러스와 A5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전면 카메라로 셀카도 찍어봤는데요. 주변 나뭇잎의 디테일은 S20 플러스가 더 선명하지만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되는 탓에 보정이 되지 않는 기본 카메라로 셀카를 찍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고요. A51은 색감을 조금 더 진하게 표현해서 오히려 S20 플러스보다는 셀카로서의 색감은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A51에도 야간 모드가 있어서 조개사 주변에 등불을 찍어봤는데요. 수전증이 심한 제가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림은 거의 없었고요. 역시 야간 모드로 찍은 사진에도 등불의 색감을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A51이 조금 더 진한 주황색으로 과장되어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확대하면 S20 플러스의 디테일이 더 좋았고요. 초점과 관련해서는 S20 플러스가 A51에 비해 확실히 초점을 잡아내는 속도는 빨랐는데요. A51은 상대적으로 초점 잡는 속도가 조금 느리긴 했지만 그래도 사진 자체의 결과물을 보시면 색감의 차이 탓인지 오히려 A51로 찍은 꽃사진이 더 예뻐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라이브 포커스 기능을 이용할 때도 초점 잡는 속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A51로도 라이브 포커스 효과는 크게 문제없이 잘 나타나는 편이었고 다만 사진을 확대해서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S20 플러스 쪽이 더 선명한 화면을 보여줬고 나무 기둥 주변의 라이브 포커스 효과도 S20 플러스가 더 자연스러운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굳이 이렇게 확대하지 않는다면 A51의 라이브 포커스 기능도 충분히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역광의 상황에서도 태양 주변에 초점을 맞춰서 사진을 촬영해 봤을 때 S20 플러스는 성벽이 어둡게 표현된 반면 A51은 전반적으로 밝은 결과물을 보여줬고요. 구름을 보시면 표현의 디테일이 오히려 A51의 카메라가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벽적으로 초점을 맞춰놓고 찍으면 S20 플러스도 전반적으로 밝은 결과물을 볼 수 있지만 A51도 이와 비슷한 밝은 화면과 선명한 결과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S20 플러스는 3배 하이브리드 광합줌과 30배의 디지털 줌을 지원해서 A51보다는 확대해서 찍은 결과물이 훨씬 더 선명하고 더 먼 곳의 사물을 확대해서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4K 동영상을 확대하면서 촬영한 화면을 보시면 S20 플러스 쪽이 더 디테일이 살아있고 뭉개짐 없이 선명하게 표현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스테디샷 모드로
한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해봤는데요. A51의 카메라도 크게 흔들림이 없고 선명하게 잘 찍혔습니다. 4배 이상의 가격차를 생각한다면 이 정도면 A51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30만원대 중반 가격의 스마트폰 치고는 아이폰 SE2만큼이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라인에서는 괜찮은 가성비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